이른 아침 춘천의 한 대학 캠퍼스. 요즘 들어 이곳 학생 식당은 학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1,000원이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의 식단이 생겨나고 붙어다. 1,000원이라 아침 먹기도 부담도 없고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고물가 시대 1,000원짜리 한 장에 든든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손님 맛있게 드세요. 강원대학교는 올 연말까지 방학을 제외한 평일 아침 학생들에게 1,000원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4개 대학교가 동참하고 있다. 최근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습관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와 각종 행정부처 그리고 저희 발전기금재단, 학교 예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생들에게 이제 뭔가 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던 중에 아침을 1,000원에 주면 어떨까? 생활비가 빠듯한 학생들은 단돈 1,000원으로 아침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평소 아침 식사를 굶었던 학생들도 다시 식당을 찾는 일이 많아졌다. 일단 제일 좋은 점이 가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 수업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식단은 부실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가도 1,000원의 몇 배가 되고 열량 모두 기준치 이상이다. 주간 식단표 역시 수천 원을 줘도 아깝지 않을 메뉴들이다. 1,000원의 밥상이라고 해서 1,000원의 식단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만 1,000원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3,000원은 농림수산부와 학생의 그 발전기금으로 지원돼서 학생들한테는 4,000원의 식단에 풍부한 열량과 그다음에 메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식대 인상이 늘면서 학식마저 오르는 요즘 새학기가 시작된 대학가에서는 1,000원의 아침밥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 기회에 사업이 좀 더 확대되길 바라고 있다. 보통 학생들이 아침을 안 챙겨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인들도 당연하고. 근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아침 식사를 먹을 동기도 좀 부여해 주면서 그렇게 되면 또 일찍 일어나서 생활 습관도 알맞게 일어나는 것 같고 저녁 같은 경우도 1,000원을 식사를 해준다면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서 두 배에 달하는 그 인원이 아침을 먹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그 호응도에 따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앞으로도 도내 여타 대학들이 함께 동참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침마다 1,000원의 행복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해본다.